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네. 한 주간 많이 기쁘셨나요? 네. 오늘 좀 전에 한 기도가 제일 어떻게 보면 영성하는 목사님으로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금요 체라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17년 동안 사역 중에 제일 해줘야 될 일을 한 것 같다. 그렇게 나눔을 하고서 되게 기뻐했고 좋아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하여튼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그날 기뻤었던 그 느낌을 좀 다시 살려서 부어주셔서 그 기쁨을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먼저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까지. 찾으셨죠?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과거에도 같이 나눠봤던 성경 구절이에요. 구절이고 뭐 많은 분들이 이 구절들을 들어보셨을 거고 또 되게 어려운 구절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은 과거에 제가 또 설교했던 그 관점이 아니고 여태까지 이제 계속 그 속사람 겉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오고 있던 차에 최근에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표현하거나 저렇게 표현해줬을 때의 그 정리되는 느낌 그리고 좋았었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걸 또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서 다소 어려운 분야지만 이거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절을 다시 이 구절을 다시 다룹니다. 뭐냐면 일단은 보통 그 기독교에서 그 영혼육을 나눌 때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법을 쓰기도 해요. 이분법이라고 하면 영혼 그리고 이렇게 육 이렇게 개념으로 나누는데 저는 이분법을 굳이 이렇게 쓴다고 하면 저도 원래는 영혼육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죠. 근데 이분법이 또 맞기도 해요. 어떻게 맞냐면 영혼 그리고 혼육 이렇게 맞아요. 이 개념들에 보셔야 될 것들이 있고 항상 얘기하는 것 같이 지금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오늘 찬양에도 보니까 오늘 찬양이 또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요. 이 구절이 여기 있더라고요. 요새 이 기도를 몇 분들이랑 나누고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혼이 내 혼이 이 과거에도 카르디아 영역이라 누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지식이나 나의 경험적인 거를 토대로 만들어진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성을 얘기하자면 헬라어로는 그거를 굳이 누스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그 영역을 마음은 마음인데 누스라고 표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원래 예전에 설교할 때 보시면 카르디아라고 하는 그 카르디아라는 영역 안에 그 마음은 우리가 성경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난 나의 영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의 터치함을 받는 그 영역을 그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나 누스나 이렇게 막 표기들을 해놓은 거를 전부 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는 그냥 다 마음 이렇게 똑같게 해놔서 더 헷갈리는 게 있고,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에는 그 카르디아 누스 말고도 한 두세 가지 종류가 더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카르디아랑 누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짚어놔야 될 것 같아서 이것만 헷갈리지 않게 이 영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성에 지금 제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갖고 있는 이 생각, 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지식을 주는 거죠. 지식을 주고, 만약에 환자가 왔는데 기도를 했는데 낫는 것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셨고 이 환자가 낫고 여러분도 받고, 아니면 뭐 귀신이 쫓겨나가는 광경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성이 그 뉴스의 영역에서 보죠. 이성적으로 보게 됐더니 그거를 저럴 수도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그게 경험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저런 게 정말 드러나고 병원도 안 갔는데 환자가 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경험치로 쌓아지면 그것들이 인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의 영역에서 그게 인정이 돼서 이제 그 혼적인 영역이 영적인 영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사모하게 되는 그 부분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 하나님 전체가 들어온 거라고 했어요. 그 전체가 들어왔는데 지금 대부분 예수님 오셔서 부어주셔서 뭐 이렇게 하고 뭐 기름 부으셔서 이런 찬양도 하고 하는데, 그 찬양을 부르고 갈급해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죠. 기름을 부어주신 개념같이 성령을 받게 됐고, 지금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으신 분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성령 받았다는 거 알죠. 그리고 하늘나라 전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은 기름 부으소서 뭐 어떻게 해주소서 라고 하면은 달라라는 개념이 아니고, 내 영이 그 카르디아 영역 안에 성령 안에서 이게 깨어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 영이 온전한 형태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서 내 혼으로 부어지면, 내 혼이 그러니까 내 혼의 영역이 그 영적으로 붙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혼이 영적으로 붙으면 영혼의 개념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개념들은 혼이 이 생각하는 이성의 영역들이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왜냐하면 외부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육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의 이 생각하는 마음이나 생각들이 다 육체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붙어 있어서 이 부분이 겉사람, 이 육체적으로 붙어 있는 이 혼과 육을 겉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 지금 속사람이라고 하면
그 카르디아 영역 안에 그 영 쪽에 붙어 있는 그 영역 혼이 일부가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 하나님 쪽에 붙어 있어서 형성이 되고 있는 그 영역을 다 합해서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붙어 있는 그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쪽, 그 기쁨 안에 있는 쪽에서 내가 너무 하나님 안에서 기쁜데 이거를 가지고 나와서 계속 기뻐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기쁜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 기쁜 게 잘 안 되고 이 혼적인 영역 안에서 이것들이 세상 쪽에 물들어져 있으니까 잘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 지체 속에 내 육체 속에서 내 육체 속에서의 그 겉사람이 지식적으로 갖고 있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경험적으로 갖고 있는 그 법, 그 지체 속의 법과 그리고 내 마음의 법, 그 뉴스의 영역,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설득했잖아요. 그 설득을 해서 지금 뭐 환자가 낫는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역의 경험과 그리고 지식적인 세상적인 것이 아닌 그런 경험과 지식적으로 동의를 계속 구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영역이 있으니까 이 카르디아 영역으로 넘어가자, 영적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맨날 얘기했죠. 영혼육이 있는데 혼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겉사람인 그 붙어있던 겉사람에 붙어있던 그 혼에게 이쪽 영역으로 넘어가자, 영적 영역으로 넘어가자 라고 이 마음은 이제 원이에요. 마음은 하나님 영역으로 넘어가면 기쁘고 좋다니까 마음은 원인데 지체 속에 붙어있던 것들이 이걸 못하는 거죠. 뭐 만약에 연예인의 어떤 션이 뭐 마라톤을 하면은 브루이웃을 돕고 하는 게 막 이렇게 마음에서 나도 그 일을 하고 싶고 좋아. 그래서 같이 막 마라톤도 하고 싶고 하는데 또 마음 안에서는 이게 원인데 생각해보니까 아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거기 하고 또 그거 뛰고 아유 그걸로 뭘 누굴 해주고 한다고 하는 게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유 나 그냥 좀 편히 그냥 있을래. 그런 거 안 할래. 그러니까 하는 그 영역으로 갈 때 마음은 그걸 해보고 싶은 게 원이었는데 지체, 육체 속에 대한 것들이 더 강하니까 육체에 붙어있던 그 마음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육체에 꾸드김을 당하는 육체에 더 많이 편중되어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의 형태가 지금 이 뉴스의 영역 그 똑같은 그 생각과 마음의 혼이라고 하는 영역이지만 제가 지금 계속 동의를 구하는 건 저도 겉사람이 여러분 겉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우리 겉사람들아 이쪽으로 속사람으로 넘어가면 되게 좋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게 원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우리가 일로 넘어가면 되게 기뻐. 그러니까 일로 넘어가자 했는데 잘 안 넘어가지잖아.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떤 영역들이 있으면 또 한번 술 얘기할게요. 그 영역들이 있으면 술을 영역이 있으면 술이 지체 안에서는 계속 땡겨지고 내가 먹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게 겉사람, 그게 패키지, 그 마음까지 묶여 있는 게 그 겉사람. 그러니까 아래는 거를 첫 번째 잘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또 술을 마셔요. 그러면서 아유 술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먹어도 맛있어요. 하면서 먹는 거라고. 그 먹으라고. 그렇게 먹고 있는데 지금 이 혼의 영역 안에서는 아래고 있잖아. 그리고 어떤 그 힘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들을 또 아래고 방언기도 하고 아래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그 문제가 문제같이 안 생각되고 정제감도 없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면 그때부터는 넘기기가 쉽다고. 그때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다른 걸로는 알았잖아. 얘기들을 다 해봤더니 이렇게 지체한테 완전히 묶여있는 영역 아니고는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 거 아니고는 이 머릿속에서 지금 동의를 구했잖아. 그 겉사람한테도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 혼한테. 우리 일로 넘어가면 세상 편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로 살아주시고 왜 세상이 편해지냐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잡고 살아주시니까 편하고 이게 다 풀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사라질 수가 있고 그게 마냥 좋아. 그게 풀릴 수밖에 없어. 내가 안 풀리는 영역들, 내가 힘들어하는 영역들, 나의 안에 부정적인 영역들, 그 영역들은 다 겉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쁘지 않은 거지. 누구나 기쁘지 않은 영역들은 겉사람에게 잡혀 있는 거죠. 그 영역들이 이 속사람의 영역에 들어가면 그게 집중해지고 자세히 이렇게 알게 되면 이게 다 기뻐질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기쁨이 나올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게 힘들고 그 영역이 완전히 다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그렇게 하긴 어렵지만 그 부분들까지도 곁에 누군가를 잃는 것까지도 기뻐질 수 있어요. 아, 그가 천국에 들어왔겠구나 라고 하고 나도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 개념같이 생각이 돼서 그게 기뻐질 수도 있고 이 영역들이 말도 안 되는 영역 안에서 기뻐질 수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자꾸 아뢰고 방언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기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 마음들이 편해져.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이 없어져. 없어져야 되는 상황까지 그거를 가봐야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라도 자꾸 고하고 방언기도 하고 고해서 편해질 때까지 아이고 이제 술 먹는데도 뭐 마음에 꺼리끼는 게 별로 없네 그리고 정죄함도 없네 하고 그러니까 내가 더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일단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 정죄감도 없는 상태에 가고 나지면 지금 이 마음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쪽으로 자꾸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으로 잘 돼보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지식을 지금 듣고 있고 그런 경험적인 걸 기도의 영역에서 방언을 하거나 많은 영적 영역을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영역도 하나님 쪽에서 풀어보고 싶은 거였는데 지체 속에 잡혀가지고 힘들었던 거지만 자꾸 아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쪽에 기대다 보니까 이게 낮아지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일로 넘어가지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쪽 영역으로 넘어가서 어떠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푸시죠. 그 내용 안에 들어가려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이런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 거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공고한 자다. 오라 난 공고하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결국 이 죄가 죄의 삭슨 사망이랬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했는데 하고 나서 바로 밑에 구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은 받은 상태고 그 성령을 받은 상태고 우리 역시 그 성령을 받은 상태고 왜 감사하냐면 그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 안에 들어가지면 이렇게 자꾸 아래다가 들어가지면 그 영역 안에서 이 마음이 이 뉴스의 영역이 그 영역 안에서 카르디아 영역 안에서 뉴스의 영역으로 나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거를 아니까 감사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계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 카르디아 영역 안에 있는 그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나중에 이 밖에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이 뉴스라는 단어는 이 영역은 지금 설득된 여러분의 그 저한테 설득된 지금 겉사람의 그 영역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이 감사한다고. 지금 이 감사하고 있다를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영역도
아직 속사람이 아니에요. 이 영역도 나도 이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마음, 저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읽었는데 아 좋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지키는, 이걸 들었으니까 이걸 행위로 옮겨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경험적인 그 뉴스의 영역이 아니고, 그 뉴스가 이 내용을 다 들었을 때 다시 말씀이, 이 영역을 아는 자가 이 말씀을, 이 성령 받았으면 그러니까 물론만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 영역 안에서 이 말씀이 다시 카르디아 영역으로 흘러 들어가면 거꾸로 이 카르디아 영역 안에서 이 읽은 말씀이 다시 뉴스 밖으로 토해져서 뉴스 안에서는 왠지 거짓말을 하기 싫으네, 거짓말이 안 되네, 거짓말을 안 하니까 기쁘네, 이 바른, 이런 부정적인 사실 내용보다도 바른 소리만 하니까 기쁘네 영역으로 바뀌어서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제어하는 마음보다는 바른 소리 하니까 기뻐지는 그 영역으로 와서 거짓말하는 그 영역들이 싫어진 거지. 잘 안 되는 거지. 제가 과거 얘기했잖아요. 친구들과 욕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그게 남자다운 건지 알았다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욕하는 게 비릿해지는 거예요. 그냥 좋은 소리로 하는 게 그냥 더 자연스럽고 이게 더 좋아서 마음이 편해서 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영역과 마찬가지로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가 뉴스 영역으로 읽는 게 아니고 꼭 그렇게 읽었을지라도 다시 성령 받은 사람이 카르디아 영역 안에서 다시 그 말씀이 나를, 뉴스를 읽어주면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그 말씀이 살아날 건데 그 말씀이, 그 이 성경 안에 꽉 차 있는 이 말씀 자체가 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않는 한 이 부분이 살아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행위나 어떤 내용 안에 있는 것도 그렇게 스스로 하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아래는 거 잘하고 아래는 거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방언기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아주 낮아지는 상태, 평안한 상태, 그 소위 모든 종교가 무념무상 해탈의 경지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아무런 욕심도 없고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라고 해서 그 상태에서 거기다가 다시 하나님을, 신앙적인 걸 얹기 시작하면 말짱꽝 다시 또 그 똑같은 종교의 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선교 나갔던 부부가 와서 기도를 받으셨는데, 멕시코에 나가서 아마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중에 보게 된 게 뭐였냐면, 느낌, 그 감동은 뭐였냐면, 멕시코 안에 그 무속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서 전했더니 하나님을 전했더니 딱 무너지고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 뭐 난리법석이에요. 완전히 뭐 영적인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뭐 뒤집어지고 뭐 방언하고 뭐 여러 가지 나왔겠죠. 그렇게 하는 중에 마무리가 잘 안 되고 문제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 상황들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그 무속적인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 행태가, 말하자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개념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온갖 주술을 통해서 막 이런 여러 짓을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영성하는 신앙인을, 이 기독교인을 만났더니 이쪽 이 주술하는 행위가 이쪽 주술로 옮겨와서 여기를 섬기고 있는 그 개념? 그건 다 똑같이 종교의 영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쪽 종교에서 이쪽 종교로 바꾼 거예요. 그 개념은 이쪽 종교에 붙어 있으니까 혹 지금 우리가 얘기는 나누는 깨달음이 있게 돼서 이런 거구나 해서 다시 이 마음을 내려놓고 이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 내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 종교에 들어갔더니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나를 쫓으려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나오라고 한다고. 자나고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 구절은 뭐냐면 그 사람이 네가 네 목숨을 잃으면,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 목숨이 뭐냐면 해석을 목숨이라고 해놔서 그렇지 수식해. 네가 그 혼, 그 누스를 잃으면 그 누스를 잃으면 나로 말미암아 그 누스가 다시 살리라. 아까 얘기했잖아. 다시 이쪽으로 했다가 카르데오에 들어갔다가 누스로 부어진다고. 그 목숨이 살리라고 하는 게 그 뉴스예요. 어떻게 보면 뭐 오역이죠. 목숨이 아니고 그 생각, 그 마음, 그 혼인데 각자의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내 마음, 내 생각을 부인하고 그 영역을 하나님께 십자가에 내가 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하는 마음, 내가 여기 다스리를 생각할 때 이 다스리를 생각할 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뭐 별로 제대로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말도 별로 섞고 싶지 않고 그런 친구인데 맨날 와갖고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묻는다든지 하고 있죠. 그런 영역을, 내가 힘들어하는 영역을 하나님한테 그 영역을 세세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가 힘들어요. 그 문제를, 저는 다스리가 힘들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영역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혼, 그런 생각을 가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게 죽게 되겠죠. 그래서 죽으면 살아나요. 살아나서 이제 다스리에 대한 내 감정이나 태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죄를 봤는데 괜히 치근해 보이고 얘기도 들어주고 싶고 기도도 해주고 싶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래 그랬구나 하면서 들어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이 영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눅눅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이렇게 카페 하면서 어제 카페 열고 최대 매출이 나왔습니다. 근데 카페 이렇게 하면서 운영하면서 가족들이랑 처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부딪히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영역도 많고 되게 어렵고 서로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 아예 안 하는 영역도 생겨나고 이렇게 하고 그 영역은 아예 말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말 안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모든 영역들을 들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 십자가의 문제를 그 내 문제를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세요.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막 화나고 막 서운하고 한 것들이 잘 안 가셔. 그리고 거기에 잘 말하자면 나는 죽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아직 내가 술이 먹고 싶은데 그 지체 속에 붙어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한테 감사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그게 다시 온전해지기도 하지만 그게 존재감이 없는 상태까지 내려가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미 죄를 다 사했거든. 그것도 할렐루야인 거죠. 그 내가 이렇게 부딪히는 이 마음을
계속 이거 안 부딪히게 해주세요. 이 문제 나는 죽고 예수로 생각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생각하세요. 내 마음 예수님이 종용하세요. 이 얘기잖아. 그 나는 죽고 예수로 사세요.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내 영으로 살게 하세요. 나는 죽습니다. 내 혼은 죽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내 영으로 살게 하세요. 하는데도 그렇게 자꾸 하는데도 수환이가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어?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십자가 안에 다른 게 아니라고. 무슨 얘기냐면 자꾸 고하고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부딪힐까요? 그리고 방언 기도하고 제가 또 이래요. 제가 또 마음을 상하게 해요. 왜 이럴까요? 하고 또 방언 기도하고 하고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 그리고 이거는 사실 있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그런 상태. 금요일날 오신 분이 어떤 분이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셔서 철회하다 말고 낚시도 가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 낚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는 낚시는 하나님한테 십자가에 매달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낚시요. 이 낚시를 생각하는 제 마음이요.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말지요 하고 낚시는 100번 매달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낚시에 대한 나의 마음은 종용하시지. 바로 처리돼서 아마 죽여주실걸? 그 혼의 낚시에 대해 생각하는 내 마음은 죽었고, 그리고 죽었으니까 그 마음은 예수로 다시 살았고, 그 낚시에 대한 마음이 예수로 다시 살았어.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난 낚시를 안 다니는 거야. 어느 날 일생에 몇 번 갈 일이 생기겠지. 그때마다 그 마음을 종용하는 건 하나님이시겠지.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가능한데, 그래서 아래는 거하고 방언기도 하냐고 하는 건 마음이 편해지고 이 내려가는 상태까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야 매다는 것이 된다. 오늘 이 키를 받으시는 분이, 그 귀가 열리신 분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뭐가 하나라도 자꾸 더 열리게 되는 축복에 들어갑니다. 인생을 생각할 때 최근 몇 년간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잃었고 주변에서 지인에서 형제까지 잃고 하니까 인생 뭐 있어? 이런 생각들이 더 들고 남은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세요. 그리고 인생을 던져보고 십자가에 매달아 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그게 좀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그거요. 제 인생은 그냥 하나님이 사세요. 인생은 나는 죽고 그냥 예수로 사세요. 하고 했더니 이 마음은 좀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주마등처럼 또 인생은 다른 놈이 세세하게 뭐가 막 지나가다가 요새 최근에 인사이더라고 드라마 하는 게 있어요. 갑자기 그 드라마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그러면서 그 드라마가 생각나면서 아유 나는 죽고 그 드라마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로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안 달려. 그거 아직 나 좀 보고 싶은데. 그거 나 보든지 말든지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했더니 그 인사이더 그 드라마 뭐라고? 십자가에 못 매달았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그 드라마 뭐라고 내가 봐야겠어요. 하나님 그건요? 그건 아직 안 되고요. 그 인사이더는 제가 보고요. 다음 기회에. 아무리 안 해도 방언 기도를 해도 안 내려가지는 것들이 있겠죠. 물론 인사이드를 가지고 제가 막 심각하게 뭐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 그 드라마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 것도 없지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어지면 나를 부인하고 이 드라마를 보는 이 마음은 내가 아니야 라고 나를 부인하고 이제 나 안 할래요. 예수님이 드라마 보세요. 이렇게 되면 그 혼의 영역이, 그 혼의 영역을 내가 부인하고 죽이면, 십자가에 죽이면, 죽어지면 그 혼이 살리라. 목숨을 잃으면 나로 말미암아
다시 얻으리라는 거죠. 얻으리라. 뭘 얻는다는 거냐면 그 혼, 그 잃은 혼이 죽으면 그 혼을 다시 얻으리라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여태까지 얘기하고 있는 겉사람, 속사람, 영혼육의 골자죠. 어떻게 보면 이게 키고 이 부분들이 되라고 모든 일곱의 입주족을 아래고 아래다 보면 언젠가는 회복될 영역으로 들어올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일인 오늘도 가족 모임이 있으면 나가라 했죠. 제가 여기보다 우선되는 건 가족 모임, 집안 모임 막 이런 어떤 꼭 가지 않았을 때 이 신앙적으로 특히 타격받을 수 있고 한 모임. 아유 믿는 것들은 왜 그래? 뭐 조상도 없어. 그런 영역들. 왜 일부러 믿는 사람이면서 핏줄이 땡기듯이 이 영적으로 땡긴데 일부러 약속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물론 지금 오늘 같은 날도 일부러 약속 만들어서 나간 사람들이 있죠. 있겠지. 예? 그 영역은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는 게 아니고 이 영역으로 못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세월에 안 풀리는 영역들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리고 이 인터넷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런 우리들도 그렇다고 해서 온 삶이 다 풀리고 있지도 않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고 뭐 도끼인 객기이고 얘기하면 신앙적이진 않잖아요. 에? 점점 나아지려고 하는 거면 내가 사라지고 내가 어떤 영역들을 잘 이렇게 던져서 가령 이런 거죠. 저는 별로 적응을 안 하고 있는데 뭐 적응에 대한 영역을 이런 영역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던져줘서 못 박혀서 죽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 영역들이 생각도 안 한 영역들이 갑자기 저축을 하고 싶고 해가지고 막 저축을 하게 됐더니 이게 막 저축할 만한 일이 돈이 더 많이 생기고 저축이 더 많이 돼. 예? 그래갖고 이게 막 부흥을 하는 거죠. 어라? 하나님 안에 들어간 영역들, 그렇게 가서 죽은 영역들이 잘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묶여있는 영역들, 지체 속에서 이미 묶여있는 영역도 가능하다면 더 아래고 아래서 그 특히 묶여있고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영역들에 대해서는 특히 풀리면 이 땅에서는 더 많은 영역들 더 좋은 게 많이 풀릴 거란 예상치가 나오니까 이것까지도 더 풀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를 넘어뜨리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여러분 안에서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영역을 하나씩 매달아 보세요. 매달아 보시고 운 좋으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셔서 그에 죽어서 그 영역에 대한 생각들이 살아나고 부흥을 한다고. 그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병연이 영역 안에 가장 힘들게 했던 막 이렇게 증오하고 그리고 믿고 했던 그 영역들이 세상신에 의해서 밖에서 들어온 거잖아. 육체 안에 붙어있던 개념들이잖아. 그 주체적인 것들, 그 가장 힘들게 했던 놈이 떨어져 나가고 그 우스리들이 남아가지고 지금 병연이 안에서 내 얘기 좀 들어줘봐. 내 얘기 좀 들어. 그 몇 놈이 지금 병연이 안에서 병연이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혼에. 뭐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병연이 안에는 그 당시에 그렇게 증오했던 그 마음이나 이렇게 했던 그 영역들 그 주체되는 세력들은 떨어져 나갔는지 이제 그런 마음들은 안 들거든. 병연이도 잘 알고. 그 이야기를 안다는 건 지금 얘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내 육체 안에 붙어있던 그 혼의 영역, 이 혼의 영역이 문제인 거야. 걔네를 쫓아내려고 하는 게 우선되는 게 아니고 이 혼의 영역을 매달아 보는 거죠. 이 혼의 영역을 이렇게 얘들한테 계속 듣고선 얘네 말 미주알 구주알 들어주고 있고
이것들을 이렇게 들어주고 있고 이걸 상담하고 있고 어떤 얘기들 이렇게 다 하고 말대답해주고 있는 이 영역, 이 육체 안에 쟤들이 붙어있던 영역 안에 같이 있던 이 겉사람의 이 혼의 영역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이거 저도 듣든지 말든지 듣고 싶지도 않아요. 이걸 왜 못해? 그리고 그 혼의 영역을 십자가에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걔네들한테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그 혼의 영역은 죽고, 어? 죽고 다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그 혼이 살아나겠죠. 사모님 이해하셨죠? 그런데 백날 어떠한 이유들로 찾아왔을 때 축사를 한다든지 특히 무슨 귀신 들림 현상이나 아니면은 중환병이나 이렇게 하면 쫓는 거에 대해서의 영역 안에서 물론 축사로 다 쫓기를 원하고 다 하죠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많은 병고침과 어떤 역사들을 기적들을 행하신 그 내용들이 고기를 잡는 거였지. 고기 혹시 제대로 그거를 모티브로 훅 놀래서 들어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잡은 사람들은 고기를 잡을 줄 아는 자들이 됐지. 단순히 그 은혜만 받고서 칠랄레 팔랄레 열 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왜 한 명만 돌아왔냐 했는데 그 나머지 아홉 명은 칠랄레 팔랄레 고기만 잡아줘서 간 거죠. 그 한 명은 돌아온 게 왜 중요하냐면 고기 잡는 법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그 기회가 온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매번 얘기하잖아. 그 이유는 뭐예요? 병영 이제 고기를 잡아야지. 고기 잡는 법으로 가자고. 그 듣고 있는 나 그걸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면 내가 살아난다고.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게 두려워서 육이 죽는 게 두려워서 육체가 죽는 게 두려워서 그 마음이 종노릇을 한다고 하는데 그 종노릇을 하는 게 바로 그 개념이에요. 육체만 죽는 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종노릇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이 육체 안에 붙어있던 이 마음이 이 겉사람이 내가 생각을 안 하면 내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이성을 갖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만한 이런 스펙을 가졌는데 내가 이 생각을 안 하면 나는 없는 거잖아. 그게 두려워서 그걸 죽는 거라 생각해서 그게 두려워서 아직도 세상 신에 깃들여져 있어서 육체에 붙어 있는 개들한테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 개가 시키는 대로 술 먹어주고 개가 시키는 대로 화나고 개가 시키는 대로 아들 믿고 섭섭하고 짜증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저 역시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누구나 다 그러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오라 내가 공부한 자라고 하고 그런데 왜 좋다고 하는지 그거를 눈여겨봐야죠. 사도 바울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래 나도 못해. 나도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지. 그건 나도 알지만 뒷구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왜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하다는 이유가 뭔지 알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더 점점점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져가서 못을 박을 거니까, 십자가의 그 영역을 자꾸 다룰 거니까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다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다은이한테 제가 그 같이 기도하다가 이 영역을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하고 했는데 다은이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다은이가 공부 잘하잖아요. 공부하는 영역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내어드리고 네가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네 영으로 다시 혼을 너의 혼을 거쳐서 너의 육체까지 다시 거꾸로 나오면 좋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는데 다은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안 된대. 그건 하나님한테 줄 수 없고 공부는 내가 해야 돼. 그게 안 된대. 그걸 가볍게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언이, 이번엔 다언이가 다언입니다. 다언이는 목사님 저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시험 공부 너무 하기 싫거든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세요. 너무 하기 싫은 거는 쉽게 내던질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훨씬 복이 있죠. 저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잘하는 저 영역을 하나님한테 쉽게 못 내줘요. 그러면 더 쉬울 것 같지만 이 상황이 불안한 거예요. 이 넘어가지. 그리고 여기에 아직 미련이 많은 거죠. 정말 싫은 영역은 저렇게 쉽게 내던지죠. 그런데 저렇게 싫어서 내던진 영역은 또 쉽게 받아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지는 것도 속도를 잘 모르겠어요. 더 쉬운 거는 싫은 것도 말고 너무 좋아하는 것도 말고를 먼저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걸 비주할 고주할 그거 십자가에 답니다. 저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세요. 이렇게 하시라고. 예수님을 저번주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생활. 그래서 그 멕시코에서도 결국 다 이렇게 해놓고도 또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이쪽에서 주술행위 하던 걸 기독교에서 하는 주술행위는 더 재밌어 해갖고 여기서 또 주술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종교생활. 에? 그걸 닮아가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면 그 혼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내 영을 깨워서 나라는 캐릭터를 내 영으로 다시 사는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다는 것도 맞죠. 영혼육이 영이 내 거니까. 근데 그 영은 지금 들어와 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고 그 영은 예수님이죠.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는 완벽한 영이니까 그 영을 통해서 이 혼을 접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선물 받은 책 아직도 50페이지에 머물러 있지만 그 책을 보고 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면 나도 이 얘기 자신 있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내 영이 또 제가 있잖아요. 이 손도 나잖아. 그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내 영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대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게 이것은 아버지 거고 하고 있던 것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꽉 있는 거고 예수님이 아버지인 거고 섭섭할 게 없어 서로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배신할 리가 없어. 왜냐하면 완벽한 아버지거든.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뭐 주는 게 아깝지도 않아. 쟤는 나고 나는 쟤니까. 마치 분신 같은 개념이죠. 그거 같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다 하잖아. 예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영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육체 안에 들어왔는데 다시 예수님의 영이 이 안으로 들어오셨잖아. 들어오셔서 내 영이 깨어났는데 그 영이 예수님 안에서 깨어났는데 그 영이 완벽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또 성령님이에요. 그럼 내 영은 뭐냐고? 내 영은 예수님이고 내 영은 성령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 부분으로 다시 이 혼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이 구원은 이 푸시케 이 혼, 마음과 생각의 구원이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저기 어머니 누님도 와 계신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각도가 너무 다를 수가 있죠. 결국 내 영에서 영이 이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서 혼이 이쪽으로 자꾸 붙어서 이 속사람이 더 뚱뚱해져야 돼요. 이 혼의 영역을 지금 육에 붙어 있던 혼의 그 겉사람의 영역을 자꾸 뺏어서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 속사람의 영역에 영 쪽에 혼을 붙여서 영혼 이 개념이 제대로 벗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막 아쉽고 막 뭔가 부정적이고 애가 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마음이 넉넉하고 편하고 기쁘고 그냥 술술술 풀리고 안 되는데도 남들이 안 된다고 얘기할 때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마음이 근데 왠지 잘 될 것 같고 아니면 그 상태인데도 편하고 하는 그 마인드들이 나오겠죠. 그게 하나님 영역 쪽에서 부어지는 개념이니까 이 내용 다 얘기해 드려도 어렵죠. 저도 다 못 푸는데 인생 다 던진다고 던지고 인사이드도 못 던지는데 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던질 수 있는 거 다 못 박아보시고 세부적으로도 못 받고 싶은 거 아버지가 지영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도 못 박아보시고 아버지가 내 아들 생각하는 것도 못 박아보시고 세세하게 이렇게 다 박아보시면 매달아보시면 어떤 건 잘 안 매달아지네 어떤 건 잘 안 매달아지네 하는 구석구석들이 나올 거라고. 그것들을 해서 하나하나 더 하나님 쪽으로 속사람 쪽으로 넘어가질 때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풀어내는 겁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다고 한 그 내용이 왜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기름 부음 제가 안수할 때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로부터 뭐가 막 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직 성령 안 받으신 분이면 모를까 받으신 분이라면 안수할 때 제가 마중물 붓고 있는 거예요. 펌프 알죠? 펌프. 옛날에 펌프. 물 나오라고 물 붓잖아. 물 나오라고 물 붓는 건데 내가 뭘 하겠어. 이 사람 고치고 이 사람 뭐 은사 나타나고 뭐 하는 거 그거 다 내 손에서 뭐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있는데 물 부어주는 거야. 물 나오라고. 물 터지라고. 에? 안에 다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꾸 혼의 그 영역들을 매달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천국 안에서 나한테 있었으면 유용하다고 하시는 그 부분들이 다 튀어나와요. 각자 다 다르게 다 튀어나와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베이스를 잘 이해하실 때 이 신앙생활이 훨씬 힘있고 단순 종교생활로 안 끝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